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TV BJ 라오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먹을 거는 불고기 버거 세트랑 치킨 스파이시 어쩌고 저쩌고 텐더랑 그리고 이거 맥너겟 감자튀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수아라니! 조용히 할 거라. 자, 불고기 버거 세트. 불고기 버거 세트 어렸을 때만 많이 먹고 요새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여친이면 건담이면 예전에 만났던 사람 아닐까? 엄청 오래전이죠. 예. 채아가 누구예요? 채수랑 수가 섞인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첫사랑? 오! 괜찮은데. 추천과 제작 좀 해주세요, 님들. 예. 추천 다섯 개만 눌러주시면, 추천 천 개인데, 천 개까지만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제가 요즘에 살쪄가지고 부모님은 왜 따로 사냐고? 그런 게 있어. 네, 알바해요. 굿 닦이요. 피팅 모델이요? 1년 전에 잠깐 했었던 거예요. 1년 전에. 이제 안 해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제 거기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렇게 빨리 먹냐고? 나 원래 빨리 먹어. 여친 먹고 있어요. 아, 추천 1,800개 감사합니다. 고맙다. 네, 안 해주신 분들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릴게요. 야, 내일도 남자나씨 컨텐츠 할까요, 님들? 뭐래, 병신아. 알았어, 내일도 할게. 이번 여친은 합방하기 싫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예. 여자친구는 성인이라서 괜찮지. 맛있구먼. 추천과 절차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와, 먹어봐. 먹어봐, 진짜로. 플라워 댄스요? 네, 맞아요. 방송하기 전 되게? 친구 때문에. 조용해. 주지 마. 근데 회사를 잘 돼요.
근데 강아지 키워요. 네, 18살이에요. 왜 그래? 어. 불고기 먹어 먹고 싶대. 자취함? 네. 아, 저 굉장히 배고파서 밥 먹는데 심심했거든요. 알았어, 비슷한 거 먹일 게 돈이 없어 요즘에. 없는데 어떡해. 얘는 그냥 엠생이라고 퇴학당해놓고 모은 거 탓을 하네. 너 실제로 보면 얼마나 맞으려고 그딴 개소리를 짓거리냐? 어떻게 다시 첫사랑에 지금 여자친구인 이걸 만나게 했냐고요? 설명이 좀 길어요. 안 돼요. 네. 아, 어그로 그만 끌어. 상처받아. 강도나 엄마 없냐? 죄송합니다. 네. 너가 상처 준 친구들은 너 최수 친구냐? 뒤진다 진짜 그러다. 어. 아르마, 너 곰에 짤당하고 싶냐? 아, 얘네 왜 그러지, 진짜, 계속? 어. 미치겠네. 아니, 아르미가 너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말하는 거야. 미안해, 아르마. 사랑한다. 응. 아, 미안해. 미안해. 여우 안녕? 응. 나빴다. 아유, 오빠가 지금 눈이 좀 팽 돌아있어, 지금. 응. 여친 앞에서 센척 오징이 한다고요? 안 했어요. 예, 저 찌질이에요. 인정? 인정이래요. 찌질이에요. 아르마 강퇴를 해. 강퇴 왜 안 해? 응?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은 부분 아니냐? 어? 학원에서 학교에서 두들겨 맞는 새끼들이 자꾸 억울해 쏘던데. 어, 이거 어떻게 해? 응? 응? 아르미 짚고 살아야죠. 강퇴를 하라니까? 여우가 5개 감사합니다. 민우씨 다른 누나 계속 지켜줘야 합니다. 알겠어요. 태학 아니야 이 중신아. 응? 아로아 조용히 해요. 먹는데 왜 안 줄어드냐고? 진짜 많이 줄었는데? 어. 엄청 많이 먹고 있어. 강도나 엄마 없냐? 응. 응? 같이 안 살아요. 먹방에 무서워. 주지마, 주지마. 자고 안 가요. 왜 혼자 먹냐? 여친 입도 안 나 먹고 있어. 아씨. 나 혼자 강경 가고 자퇴하고 안타깝네요. 개소리예요, 영음아. 응?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해? 너는 혼자도 혼자 살아봤냐?
어? 새끼가. 다현님이 예전에 50일 때 좀 편지 정말 가지고 있어요? 라오님 노래 가사 있길래. 오, 이 새끼 씨발 대단한 새끼인데 저거? 와, 엄청 옛날에 본 사람인가 보네. 정한아, 내 친구 왔다. 강태 빠르게 부탁한다. 애들이 좀 미친놈들이 좀 많은 부분이다. 정한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냐? 뒤진다고요? 나 뒤졌다고. 응. 자! 나하고 친구들 다 뭔 소리예요? 저 친구들 전부 다 굳닥게 하는데 저랑 같이. 응? 1791님 감사합니다. 저 건방이지만 라오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노래 들어서. 아, 너 회오리 감자야 정하나? 저 제가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저분이. 배불러 보인다고? 응, 조금. 근데 라오님 노래는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다 먹은 게 처음이야. 아유, 조용히 해. 생방임? 네. 채팅할 때 닉네임도 보냐고요? 보이니까 보겠죠? 예. 네. 지금 태북이 나오냐고? 권다영 치면 나와. 노래 냈냐고요? 저 가수예요. 죄송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님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